1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합설립에 따른 동의서를 냈던 친구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파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때 313페이지 보시면 철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서면으로 합니다. 5번에 토지등 소재의 동의 방법 찾았나요? 동의할 때도 서면하고 철회할 때도 서면해요. 1번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억년 티글 쫙 있죠. 거기 보면 놔놓고 그 동의를 했다면 서면 동의해야 된다. 그것도 체크해봐요. 서면 동의서 찾았나요? 동의할 때는 무엇을 한다고요? 서면 동의. 구두 동의 안 돼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주시고 그거 하나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4번 보겠습니다. 철회. 이제 동의했다고 또 철회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철회를 할 때는 언제까지 하냐? 기억. 동의 후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동의에 따른 그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 전이라도 밑에 바로 창립총회를 개최해버렸다. 뭘 해버렸다고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은 철회 못합니다. 그게 B에 나오죠. B의 동의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최초로 동의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뭐가 있어버리면 철회 못하냐? 창립총회가 개최가 있게 되어 그 후에 돼버리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 좀 봐두시고 넘어가서 314페 보면 5번 철회의 방법과 효력이 나오는데요. 그때 철회할 때는 구두로 한다. 철회서인 서면했다 한다고요? 서면. 둘째를 보면 철회서가 있죠. 철회서. 철회서를 작성해서 바로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을 적은 후 주민등록증 같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무엇을 발송한다고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발송할 때 어디로 갈까요?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우측 가서 자기가 하나 보관할 거, 우측에서 보관할 거, 발송할 거 두 부를 만들어, 네 부를 만들어요. 똑같은 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용 증명을 어디다 갖다 보낸다고요? 우체국. 이런 거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우체국. 그래, 거기 가서 하는데요. 이 경우, 철회서를 보낼 때는 어디다 하냐? 아까 동의받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결국 동의서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시장수도한테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수도한테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럴 때, 바로 동의서 첨부서 내야 되니까 가는데 시장 군수 등도 내가 동의를 했다면 내가 동의 철회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한테도 하나 발송하고 동의를 받아왔던 취내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한테도 하나 발송하는 거 이렇게. 알겠죠? 발송할 때 몇 간대 때 발송한다고요? 두 간대. 동의 상대방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한테 보냅니다. 두 간대 때 보내요. 어디다 갖다 보낸다고요? 맞았어요.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 군수한테 보냅니다. 여기는 그 말 빼버렸는데 그렇다는 거 아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오늘 동의를 철회하고자 철회서를 작성해서 발송합니다. 어디서 발송한다고요? 우체국 가서 오늘 며칠인가요? 4월 24일이죠. 발송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 발송할 때 어디다 갖다 보낸다고? 아니, 어디다 갖다 발송한다고요? 발송할 때 동의 상대방 동의 받아갔던 사람이 뭐 추진해다 그러면 그걸 보내고 또 어디다 보낸다고? 시장 군수도한테 보낸다고 그랬죠? 두 간대 때 발송해요. 이때 여기 보세요. 동의 상대방한테 그게 도달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달이 4월 26일 날 했다 합시다. 그리고 시장 군수한테 발송했는데 시장 군수가 그 동의 철회서를 접수했다. 접수하면요. 접수하면 그 사실을 동의 상대방한테 바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접수했어 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을 통지를 하는데 통지한 날은 4월 25일 합시다. 이렇게. 이때 여러분이 동의를 철회했다면 그 동의의 철회의 효력. 동의 철회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것 가지고 출제했는데 발생은 발송한 날에 발생하냐?
아니면 동요 상대가 도다한테 발생하냐, 아니면 시장 분승이 동요의 철회설 내가 접수했어 라는 사실 통자한테 발생하느냐, 아니면 도다한테 하고 통자한테 좀 빠른 때 발생하냐, 이게 문제야. 그렇지, 빠른 때. 알겠죠? 그러면 이날 발생하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죠?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동요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 는 철회서가 동의어 상대방에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서가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테 좀 빠른 때 그 일에 발생한다. 그거 체크해 두세요. 찾나요? 자, 이제 이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은 누가 되는가? 조합은 자격자. 아까 조합 뭐 해야 성립됩니까? 등기하면 성립된다고 그랬죠?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을 하는데 조합은 누가 되는가? 이때 이 조합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요 의무로 다 조합을 냅니다. 알겠죠? 조합 설립시 동의했든 반대했든 토지등 소유자는 다 의무로 조합이 돼요. 근데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의무로 다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의한 자만. 누구만요? 동의한. 이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그래, 가로 3번 1번 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를 한데 다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투기 과유로 증된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가를 받았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가를 받았다. 그러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매매 증인을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에다 조그만하게 재개발을 하나 써봐요. 재개발 썼나요? 그러면 그 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이게 빠졌으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하세요. 재건축 사업은 뭐가 있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여기 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라고 정한 정비계획. 근데 여기 투기 바람이 세게 일어나가지고 여기다 투기 과유다라고 정해놨어요. 투기 과유로 정된 상태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뭐가 있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인가. 받고 나서 여기 재건축 대상 물건을 A가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이걸 넘겨받았어. 매매를 했다 아니면 증여받았다. 그때는 여러분 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값 땅값 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조합 지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있고 나서 했다면? 조합 설립. 근데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때는 뭐가 있고 나서 관리 처분계 인가를 받고 나서 바로 양수, 매매를 통해서 증을 통해서 양수하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근데 가로 안에 조그만 글씨. 상속 떠나면 이혼 떠나면. 이때 이 물건을 A가 가졌었는데 A가 바로 아버지고 밑에 자식이 A1이 있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의 물건을 바로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관리 처분인가 받은 후 상속을 넘겨받았어. 그때는 투기 목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상속을 넘겨받으면 조합 지위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또 여기 조합설인가 관리청인가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으로 돼 있었는데 둘이 이거 인가 받고 나서 이혼하게 돼가지고 소유권을 부인한테 줬다. 그러면 부인은 투기 목적으로 넘겨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혼으로 양수한 자도 조합은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아까 그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친구들은 그 집값 땅값 어떻게 하느냐. 2번 돈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넘어왔나요? 그때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에는 이제 금방 그런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그자들의 토지 건축을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뭐 해줘라? 손실보상에서 다 집값당 보상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1번 이 조합은 임원을 꼭 둡니다.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필수적입니다. 이때 조합장은 자격권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재개발 여기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그 조합의 조합장 해먹고 싶다 그때는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시켜버렸습니다. 조합장 아무나 못 해먹게. 그래 조합장을 해먹으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냐. 선임 뽑힌 날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영업을 한 자는 영업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거주 영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역니은을 또 뭐예요? 기역니은. 기역니은을 묶어가지고 기역니은을 묶어서 이렇게 쓰나요? 조합장 요건 그렇게 쓰나요? 조합장 자격권. 조합장 자격권. 조합장 자격권. 네, 조합장 해물라면 까다로워요. 최근에 개정했거든 작년에. 자, 정비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오늘 조합장을 뽑혔어. 그러면 직전 3년 안에 몇 년 이상 거기서 거주한 사실 입증돼야 되냐? 1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뭐 1개월만 거주하면 조합장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니은 또 정비관에 유치한 건축물 토지 그 건축물을 소유권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5년. 그냥 내가 소유권 취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조합장 출마한다 안 돼요.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그 포속토를 함께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자만 조합장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16페이지 2번 이 이사수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조합장 한 명 뽑죠. 근데 이사가 문제가 돼. 이사는요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가 100명 이하이면 3명만 더도 되고 100명 초과하면 5명이 최소한이에요. 그래 100명을 기준해서 이하면 3명 이상은 자유, 초과하면 5명 기본 이상은 자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100명을 초과하면 몇 명? 5명. 역으로 해석하면 첫머리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그 말 보이죠? 그때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할 때 이자 앞에다가 토지동소자 100명 이하일 때 그렇게 쓰나요? 토지동소자가 100명 이하일 때 이렇게 쓰나요? 토지동소자가 100명 이하일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그걸 머리에다 넣을 수 있어요. 토지동소자가 100명이 하면 이사수는 3명 이상,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이걸 꼭 알아주시고 감사는 1명에서 3명 임기 있죠. 임기 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 몇 년일까요? 3년. 바로 정관으로 정한데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가로 4번에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 중에 2번하고 2번 중요표, 3번, 4번 중요표.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입니다. 그래, 그래서 대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다 써봐요. 2번 옆에다가.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꼭 읽어두실 것.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했던 내용과 유사하죠? 조합장 이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약을 취할 때는 지네들이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그 다음에 4번. A라는 조합장이 있다 그러면 이사 감사 직원은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을 결격사유 공부할 때하고 유사해.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다섯 번째. 그래. 1번부터 기업부터 니을까지는 도시개발조합 임원을 결격사유 똑같았어. 미피피 파금. 뭐라고요? 미피피 파금 있었죠? 이네들은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을 격격사하고 똑같아. 근데 정비법에는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되죠. 다섯 번째 정비법을 위반해요.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10년. 이거 꼭 알았어요. 자, 이면 바로 10년 지나면 될 수 있고 10년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이때 임원 뽑을 때 멀쩡했는데 그래서 임원 됐습니다. 근데 임원 되고 나서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날 퇴임치는데 퇴임된 임원은 그동안 했던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될까? 그대로 유효할까? 그대로 유효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밑에 단서에 나오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쭉 내려가셔서 3번 볼까요?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가반수 출석 조합원 가반수 등에 얻어서 해임할 수 있다. 그거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바로 총회 소집이 나와있죠. 넘어가시고 318페이지 1번은 꼭 읽어두실 거. 1번 보시면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그리고 2번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조합은 5분의 1상 특히 정관 기재사항 중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총회의 경우는 얼마 이상의 그 요구로 총회를 소집해 나갈 수 있냐 10분의 1상 자네는 그게 한 번 나왔네요. 10분의 1 가로 안에 있는 거 작년에 10분의 1을 가르쳐 놓고 얼마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그때 가로 안에 보면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그리고 그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요구는 얼마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한다고요 10분의 1상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래 4번을 또 작년에 출제했어 7위를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에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 며칠까지 알려주라고 7일 가볍게만 받으세요. 그냥 또 나올 일은 없겠죠. 그러나 기출된 내용은 한 번쯤 읽어놓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319페이지 넘어가셔서 니은 보시면 이 총회에 여러 가지 의결을 한다 그때는 조합원이 얼마 출석해야 되냐 10% 근데 바로 일정한 것은 20% 직접 출석을 합니다. 어떤 거냐? 창립청이 줄 거고 하나, 사업생에서 작성병 둘, 관리청계 수입병 셋, 정비사업비의 사용변경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달달달. 이 네 가지 건을 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이 100명이면 20명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할 수 있지 10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 밑에 정관 기재사항 있죠. 조합 정관이 다음 사항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셔서 바로 통과하고 가로 2번 뽑으세요. 정관 변경 나오죠. 찾나요? 정관 변경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바로 조합원 가반수 찬성으로 시장무사한테 가서 변경과 받아 확정되는데 다만 그것 좀 체크하세요. 다만 2호, 3호, 4호, 8호, 13호, 16호는 조합은 얼마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무사한테 변경을 받았느냐? 3분의 1. 그래 2호가 뭐냐 한번 가서 볼까요? 2호, 3호, 4호, 8호, 13호. 2호가 조합은 자격 줄 거예요. 3호가 조합은 제명 탈퇴 교체. 4호가 장비구역 위치 변경. 그 다음에 5호는 지나가고 그 6번, 7번, 8호 봐봐요, 8호. 8호가 어디 있냐?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해계 있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3호,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그 다음에 16호,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제 금방 그거 있죠? 이것은 얼마의 찬성으로 의결하냐? 3분의 1. 이것도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원회가 나 있죠. 대원회는 동원 1번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을 꼭 둬야 된가? 100명.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견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는가? 그거는 50명. 여기는 100명.
100명 여기는 둬야 한다. 여기다가요 조합은 수거할 때 조자 앞에다 써봐. 정비법상 이렇게 써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보고 있다고? 정비법. 그리고 정비법 썼다면 옆에다 써놔. 229페이지 비교. 229페이지 이제 금방 말씀드리니까 229페이지 거다. 그 비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눈을 한번 찍어 놓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3번 찾나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오른쪽에 넘어왔는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잘 나오니까 꼭 눈으로 찍어놨어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네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정도를 보시고 이제 대원에 통과하고 밑에 주민대표가 있죠. 이 주민대표에도 이번 코스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이 주민대표에는 무슨 법에서 나오는 조직이냐 써요. 정비법. 그래 이 조직은 정비법이지 주택법 있는 거 아니다. 도시개발법에도 없다. 그래 주민대표회는 어떨 때 만드냐 여기 봐보세요.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때 조합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지네들이 안 하고 시장 군수한테 해달라고 사업권을 줬어. 그러면 지네들은 이 토지동수자들 주민대표기구는 주민대표를 결성해서 바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합법적인 주민대표 기구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때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는 바로 그 구성원을 5명 이상 25명으로 맞춰가지고 야 우리를 주민대표로 인정 좀 해주라라고 토지동수한테 가반수 동의받아야 돼요. 이 동의서 받고 이 서류 준비해서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으면 합법적인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가 됩니다. 이 주민대표회는 시장 군수이 사업을 하게 때 시행규정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기억 읽어두시고 니은 읽어두시고 넘어가서 보면은 322페이지 2번 이 주민대표회는 토지동소자의 대표기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주택의 전세권 임차권자는 지네들이 세입자로서 그냥 의견 제시하지 주민대표 구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대표라든가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 그때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입니다. 이네들이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 박스 안에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철거 좀 이렇게 합시다. 2조 세입자 대거 이렇게 합시다. 보상 이렇게 합시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이렇게 합시다. 사업비 부담 이렇게 처리합시다. 세입자의 임대택 공급 입주자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서 시행 규정을 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통과. 자, 323페이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행자를 공부했어요. 조합이라는 조직은 시행자로 나옵니다. 시행자가 이제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서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시행자 쭉 정리해봤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해주기도 하고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하기도 하고 조합 만들고 토지동수자 직접 하기도 하고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하죠. 자, 이때 이런 사업들도 때로는 시장군수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었죠. 분쟁이 발생했다든가 천재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사회가 왔으면 시장군수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지네들끼리 권리분쟁이 발생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될 수도 있어. 또 지정개발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가볍게 생각났으면 좋겠고 이때 이 시행자들은 바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 사업할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거기다 건물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거.
그 시설 이렇게 넣겠다. 이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인가를 신청해요. 인가. 이 정비법상 인가 신청을 할 때는 누구한테 다 가는가? 관할 시장군수 등이다. 이것도 아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323페이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서는 장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정도 보세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니까 324페이지 2번 1번 인가권이 나와 있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여러 가지 서류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번 빠졌으니까 계획 써보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신청되면 시장 군수 등은 며칠이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가요? 그래.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 결정은 여부 결정해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바로 60일이 해야 됩니다. 60일에.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야 돼요. 325페이지 바로 가로 3번 봅시다. 가로 3번을 보기 전에 그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니은이 있을 거예요. 니은. 찾았나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지가 시행자에서 작성해서 정할 때는 정비구역부터 몇백 미터 내에 그래 그것 좀 봐두지. 그 그냥 그대로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질문. 이렇게 인가를 내준다 그러면 만약 사업시행가로 나갔다 그러면 급속도로 사업은 진척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가를 내주려고 한데 또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부터 200m 200m 내에 어떤 교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철거공사하고 그러면 시끌벅적해서 강의 진행 어렵겠죠. 학생들 강의 듣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쪽 학교시설 책임인 교육장 교육감하고 미리 협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그쪽에서 다음에 방학 때나 그 철공사 들어가도록 시간을 조정해 봅시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봐두시고. 니은 꼭 봐두시고. 몇 미터 있을 때요? 200m. 그거 하나 봐도. 왼쪽에 또 하나 볼 게 있거든요. 왼쪽에 동그라미 6번. 이 시장 군수 등은 6번. 찾았나요? 이렇게 사업시행가 신체 들어왔는데 이것이, 봐보세요. 재개발사 원래 조합 만들어서 하고 토지동수자 직접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네들의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해서 관할 시장수 등이 야 네가 와서 사회 라고 찍어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지정개발자입니다. 뭐라고요? 지정개발자. 이 지정개발자가 이네들 대신해서 지금 사발라고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시 들어왔어. 그때는 야 너마저 사바다 부도내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너 믿업지 않다 돈 걸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 누가 사업신가 신청할 때 그렇다고? 지정개발자. 무슨 사업할 때 그러냐? 재개발 체크. 그때 사업비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냐? 20% 이 수치 꼭 알았어요. 얼마요? 20% 예측하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 아니 그래 끝에 봐봐요. 하게 할 수 있다 그거. 근데 시험에서 하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요? 하야 한다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지맘이에요.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게 할 수는 있다. 알겠죠? 몇 퍼센트라고요? 그래 시험에서는 몇 번? 두 번인가? 30으로 바꿨어요. 30. 한 번은 또 하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럼 틀려요. 그거 좀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325페이지 가로 3번 봐봐요. 찾았나요? 범죄반. 여기 보십시오. 이때 이 사업신가 신청했어요. 시장수가 오케이 해서 만약 이 60일 만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릴 때 오케이 했어. 인가를 내려버렸어. 만약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주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 해서 여기 A꺼 종전 건축물 있다. B꺼 종전 건축물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 안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은 가격을 싹 결정해요. 뭘 결정한다고요? 가격. 알겠죠? 이게 중요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언제 여러분 여기 사업장 있다고 하지 마요. 재개발 사업장에 정전투적 노화된 건축물 가지고 있는데 오프랑출 이거 가격이 결정 나와가지고 철거하거든. 이때 여러분 가격이 이거 3억 있다. 분양시장 했더니 3억짜리 아파트하고 대지 받아갔다. 그러면 어때? 청산 늘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5억짜리인데 3억짜리 새 거 정비사 끝나고 나서 아파트 대지 분양 받았다. 그러면 2억 오히려 청산 받아 이렇게 하거든요. 또 여러분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냥 이 가격이 적게 매겨가지고 바로 1억 5천 매겨졌다 합시다. 정전가가. 이 정전의 가격이 이렇게 매겨졌는데 3억씩 분양받았다 하면 1억 5천을 청산을 내놔야 돼. 분담을 내놔야 돼요. 그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격은 어때? 고정적이에요? 가격이 춤을 춰요? 춤을 추죠?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어떤 폭등해버리고 떨어지잖아요. 그때 정전가격, 정년의 토지 건축가격, 정전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느냐? 정전가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매긴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여기 봐봐요. 이제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정전가가 다 확정되니까 내 집과 땅가 얼마지 하고 아니까 서류 다 기재됐으니까 이제 이삿짐 싸고 나가요. 뭐 한다고? 이삿짐 싸고 나가. 어? 자기가 바로 이거 어차피 여기 이제 정비사업 해야 되니까 이삿짐 싸고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 이 동네가 텅텅 비겠어? 온전하겠어? 텅텅 비죠? 근데 아직 이사 갈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어. 왜? 빈집에 누가 들어와요? 밤이면 밤손님 오죠. 어? 그 불량배들 와서 잠자고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할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범지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가 됐던 시장, 군수 등은 바로 여기 방범을 철저히 하도록 관할 경찰서한테 인가 나갔습니다. 방범 철저히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내용이 가로 3번 나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이란 말 써봐. 계획이라 빠졌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언제 해준다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그 정도를 받으세요. 이때에서 또 인가 앞에 딱 계획자 써봐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 정부용님 주민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 경찰서장한테 요청하셨다. 순찰 좀 강화해 주세요.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순찰차 설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있다 없다? 있다. 뭐 가볍게 흐름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좀 봐두세요. 가로 4번. 가로 4번에 1번 읽어두시고 이때 사발댁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 안에 멀쩡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멀쩡한 건축물. 알겠죠? 그런 것들은 뿌시면 경제로 손실 크죠?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그것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1번. 사업시행에는 일부 건축물 전치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2절. 분양신청이 나와있죠? 이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어. 사업시행 결정상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에는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가 떨어짐으로써 여기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싹 받은 거 한지하고 그리고 수용방식 때는 수용권도 인정해버려요. 무엇도 인정한다고요? 수용권도 인정합니다. 이게 사업시행계 고시 절차예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 싸가지고 갈 사람 가고 여기 정전가가 확정됐으니까 자기 집값 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싸고 갑니다. 우리 법에서는 야 그러면 시행자 너는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이삿짐 싸고 쭉쭉 나갈 건데 이제 이사 땅 주인들 아니면 건물주한테 분양을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양자 신청하세요. 당신들 거 집값 땅값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래 우리가 분양해 줄 때는 아파트 뭐 져가지고 각 세대당 3억짜리로 분양해 줄 건데 그 차액은 얼마씩 내야 됩니다. 청산 받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이때 이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으면 그날부터 며칠 내에 분양신청하도록 이 시행자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자들 토지동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토지동서이라고 하죠. 이네한테 통지를 해줘요. 며칠 내에 하냐? 120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120일 해봐야 3개월 이내겠죠. 보통 4개월 이내겠네. 보통 개월 써만. 겨울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자, 120일 내
바로 토지동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권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츠 넘으셔서 이제 분양 시행하도록 통지할 때 분양가는 얼마에 분양할 것이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가 얼마다. 그리고 분양 시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거 알려줘요. 이때 분양 시행 기간까지 딱 정해서 알려주는데 이 분양 시행 기간은 봐보세요. 이 시행자가 토지동 소유자한테 분양 시행하도록 통지한 날 있다. 오늘 통지했다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30일 이상 60일 내 포함해서 정해서 알려줘요. 분양 시행. 알겠죠? 통지한 날부터지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상 틀려요. 토지동 소유자한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 포함해서 분양 시행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고 이 기간 연장을 좀 할 수도 있어. 며칠? 20일. 그래 이제 분양 시행 기간이 정해지면 여기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들은 자기의 종전가 분담금 얼마 내야 하는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때 분양 시행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 시행하면 돼요. 분양 시행은 의무상일까요? 자유일까요? 분양 시행은 꼭 분양 시행을 해야 될까? 해도 되고. 그렇죠. 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기 봐봐요. 사업장에 재개발 사업장에 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때 꼭 분양 시행 해야 돼. 할 수 있어. 포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분양 안 받고 포기해도 된다 말. 알겠죠? 분양을 신청하려면 분양 시행 기간 내 하고 이 기간 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그때 봐보세요. 분양 시행을 하게 될 때는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는데 한다면 이 기간 내 해야 된다. 분양 시행 기간 내. 그때 여기 보십시다. 분양 시행을 한 자는 분양 받아갈 것이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시행 기간 내에 했다가 철회한 자, 그리고 여기 이 정비사업장 안에서 이미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투기 과로 묶여있는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청한다. 그거 안 받아줘. 몇 년 동안 안 받아주냐? 5년 동안. 몇 년이요? 5년. 그런 친구 투기 과로 중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려가지고 분양 신청 못하게 된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지만은 기준에 미달돼서 직권으로 갈래첨 계획 내용에서 배제해서 빼버린 친구가 있어. 배제된 자. 이런 자에게는 바로 보상해서 줍니다. 뭐 한다고요? 보상해서 줍니다. 자, 그래 이제 그 내용 오른쪽에 2번 읽어두시고 3번에 1번에 기억 읽어두시고 기억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읽어두시고 투기 갈주 5년. 근데 상속과 결혼과 이혼으로 조합은 자격을 취득한 자는 분양신청 하셨다. 그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셔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 4명. 박스 안에 이 4명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손실을 보상해 주죠. 손실보상은 관리청인과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90일에 협상하고 또 때로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간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60일에 수용재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끝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큰 2번 관리청계획 수립이 나와있죠. 이제 관리청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은 분양시정 기간이 끝났어요. 분양시정 기간이 끝나면 분양시정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설계를 해. 그 설계를 담는 계획이 관리청계획이에요.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양 설계. 분양 설계하고요. 분양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인적사항 넣고 주소.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 추산 얼마째 분양해 줄 것이다. 분양가. 그리고 그자가 종년에 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는 뭐뭐 있었는가 맹세. 그것을 사업신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보이세요? 그리고 사업비 추산에 우리 조합원들 얼마씩 부담한다 시기 그리고 이 소유권의 권리 있다면 다 조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권명세 평가액 집어넣어서 작성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관리청을 수립했어. 이때 수립했던 시행자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어서 바로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인가.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갈까요? 오 좋아. 이 법에서 인가권은 다 시장 군수가 휘둘러오고 있으니까 시장 군수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인가를 신청으로 가기 전에요 미리 토지동 소유자한테 혹시 A가 분양시했는데 탈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관련 서류를 공람시키고 의견 들어요.
인가를 신청을 하고 가기 전에 미리 공람시키기 속인데 며칠 이상 공람을 시키게 되냐 법적으로 30일 이상 공람시키고 기관의 의견 들으면 타당할 때 반영하고 가지고 갑니다. 이제 인가 신청 들어가면 이 시장 군수는 며칠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30일 내 인가 고시를 해주는데요. 만약 이 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기관한테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60일 만에 결정해서 알려주십니다. 며칠이요? 60일.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그리고 밑에 이제 가로 3번 타당성 검증이 있게 되면 60일 내 바로 그걸 해도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셔서 330페이지 3번 3번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관리처분 방법 있죠. 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을 해주한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기준이 있어요. 뭐 저 사업장 안에 A가 지금 재개발을 한 사업장이 100개 가지고 있다 해서 100개 시장하면 100개 주택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분양을 해주한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을 봤더니 이 기준을 가지고 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야 인가 신청하도록 인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업장 안에 A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주도록 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줘라. 이렇게.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친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다. 그래도 1주택만 줘라. 1주택 공원시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의회가 있어요. 의회적으로 바로 동그라미 저기 7번 봐봐요. 지금 6번을 말씀드렸고요. 6번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7번이 중요해요. 7번. 이 외적으로 다음에 따라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 기업 보면 두 명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1토지.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시도 조례로 주택 공부가 하나요? 따로 정하고 있다면 조례에서 시킨 대로 주택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니은. A, B, C. 이런 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도 됩니다. 소유한 주택이 다섯 개 있다 그러면 다섯 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줘도 돼요. 합법적이다. 그래 그중에 바로 A가 중요하거든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장 안에 토지동 소유자다.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도 되지만 그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인데 투기 과유로 묻겠다. 조정 대상으로 묻겠다 그러면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말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면 안 되고 1주택만 줘라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 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이게 종전가거든. 뭐라고요? 종전가. 그래 지금 A가 그 사업장 안에 종전가 허세만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줄 수가 있어. 2주택. 몇 주택? 2주택. 그중에 하나는 60점 대한 소형주입니다. 소형. 이것은 3년 동안 전매 못해 매매 증인 못하고 상속 넘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을 을이라는 사람이 200점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분양 신청하게 될 때 그 친구도 종전 200점부터면 평수만 60평이거든요. 60평짜리 사업할 때 내놓고 부시고 사업했어. 그 자가 두 개씩 하면 두 개 줘도 돼요. 알겠죠? 바로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60점 대한 소형을 주게 되고 소형은 3년 동안 매매 증여 전매 못한다. 상소로 넘어가서 허용하겠다.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리을은 그따 써나요? 박근혜 이렇게 써나요? 박근혜 대통령실에 이걸 도입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실에 규제 완화차. 그래 이제 강남권이 서울 과밀 억제권인데 강남권인 과밀 억제권에서 재건축을 해요. 그따 지금 재건축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을 한데 엄마 아파트에서 한다 합시다. 엄마 아파트를 A라는 사람이 100개를 사놨어. 100개 다 주면 안 되고 3개까지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몇 개까지요? 3개. 그게 중에 과밀 억제권에서 재건축 사업한다. 그때는 최고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3개까지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투기 과유가 묶여버렸다. 조정. 그때 투기 과유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정을 신설했는데 현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단서를 넣어버렸습니다. 단서를. 야 거기에서 재건축을 한다. 근데 투기 과유로 묶었다. 그러면 그건 적용되지 않아. 취해시켜버렸다. 1주택만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현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거기다 투기 가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재건축 하더라도 몇 주택밖에 못 받아가냐? 1주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33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정비구역의 토지동 소유자에게 분양해 주죠. 여기 봐봐. 아까 이 정비구역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한테 분양을 해 줍니다. 토지동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자 포함됐죠. 재건축사업은 이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하는데 그네들한테 분양을 해 주는 바. 그런데 재개발할 때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한돼. 이게 중요해. 그게 나왔어요. 누구는 제한다고요? 그래, 그 말 두 번 나왔어요. 지상권자도 분양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중요시하세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이 제한다. 가로 안에 조그마한 거 있죠? 그것 다 써놔버려. 지상권자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분양 대상에서 제한다. 분양 대상에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시험에 나왔어. 지상권자도 분양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럼 드립니다. 그거 두 번 나왔으니까 눈에 탁 튀게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333페이지. 이제 관리처분계 수립해가지고 시장 군수들한테 인가신했더만 인가고시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인가고시에 따르면 사업은 급물살 탑니다. 급물살. 저 아까 인가고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때 효과가 있어요. 인가 고시에 떨어지면 바로 기존 건축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노 불량화된 건축물 수득하죠. 그 사업장에 이거 철거가 본격화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여러분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 B라 토지를 가지고 있다, C로서 뭐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랬다면 이거 철거하려면 계속 사용 수익하세요라고 해야 되겠어? 사용 수익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 같은 친구들은 종전토지 건축물에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언제부터 사용수익 못한다고? 관리처분계 그렇습니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은 못한다.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A라고 가정해봐요. 여기 봐봐요. A라고 가정해봐요. 이 관리청계 인가고시에 따르면 사용수익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권까지 박탈당한 거예요? 사용수익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등기소에 가보면 이 땅에 대한 주소 집은 되고 이 토지가 누구 겁니까? 라고 토지 등기상 전부 주면서 발급받아 보면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잖아요. 갑구란에는 A가 소유자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 을구란에 이 친구가 뭐 임차권을 설정했다, 저당을 썼다. 그러면 을구란에 저당권 다 있는 거예요. 등기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뭣만 못한다고? 사용 수익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돈이 궁해 죽겠어. 이거 A라는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돈이 지금은 1억이 필요해요. 이거 누가 5억에 산다고 그래. 그러면서 팔고 나가도 돼요. 소유권 이득에 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넘겨받은 사람이 바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서 분양받으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규제가 있었죠. 투기 과열로 묶여진 장소. 어디요? 투기 과열로 묶여진 장소에서는 바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설립 인가가 있고 난 후에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에 승계 취득한 자,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승계 취득한 자는 조합원 지위 안 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생각해야 돼. 중개업자가 됐을 때, 중개해줄 때. 알겠죠? 근데 의외도 있어. 여기 A가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이걸 넘겨주려고 그래. 들어봐요. 들어봐. A가 지금 아까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받고 나서 이거 넘기려고 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 뭐 상속받은 주택으로 아버지 혼자 살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돈 저는 이사 들어간다. 어? 근데 이걸 팔고 가야 되겠어. 근데 아까 조합원 지위를 안 주니까 누가 살 사람 안 나타나 버리네.
그럼 이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이 양도자에게 발생하면 그런 자에게 양수를 받으면 그 자는 점실을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런 기준이 아까 여러 가지 있어. 여러분이 머리 아프다고 봐서 안 했어. 그러나 들어놓 두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있구나. 또 이 친구가 말이죠. 여기 봐봐. 세대원 전을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다. 그때 그런 사람한테 넘겨받으면 그 사람도 바로 양도자가 정말 불가피하게 좀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런 사람한테 넘겨받으면 그 사람은 처분 시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이 상속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처분 시위를 인정한다고 했죠? 또 남편으로 돼 있는데 이거 떨어지고 나서 이혼하겠다. 그래서 부인이 넘겨받았다. 그때는 주는 거예요. 처분 시위를 아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가 따르면 사용수익은 정지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셔.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 사용수익이 정지될 때 일체 다 사용수익 못하냐? 아닙니다.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이 사업장 엄청 커가지고 철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상가가 있다. 이거 하루만 보니라도 수익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그래 나 좀 사용수익 좀 합시다. 그래 나 공사 그까지 가려면 멀었으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동의해주면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뭐 해주면요? 동의해주면 가능해요. 그리고 권리보상을 원만하게 받지 못한 권리자들도 사용수익이 허용됩니다. 그걸 좀 봐두시고 그 내용이 동그라미 기업, 니은, 그 다음에 2번 거기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때 2번은 이거예요. 2번 여기 보십시다. 아까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은 언제 철거를 본격한다고 그랬어? 그래 그래.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철거를 본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 봅시다. 여기 어떤 집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 노블랑시 많은 지역이거든. 그래서 붕괴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오기까지 멀었어. 그래서 미리 이 건축물 소지한테 철거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관할 시장 수도한테 가서 철거를 받아. 허가 받아서 이걸 미리 부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부셨어. 근데 물리적으로 가서 보니까 없네. 여기 보니까 저당권도 있었고 뭐 지상권도 있고 그런 부동산이었어. 그때 등기소에 있는 등기에는 그거 소멸된다 그대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철거는 건축 철거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건축물과 토지에 있었던 권리물은 그대로 살아있다. 철거는 그런 권리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라는 것이 2번 2번 알겠죠?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해도 토지 동서로서 권리물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거 봐두시고 동그라미 2번 중개표하고 3번의 기억린 이것도 이번 코스에 좀 파봅시다. 봐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여기 땅 주인이 소유자에 뭐 짐 싸고 나가면 되고 다음에 분양받으면 되니까 뭐 즐겁게 나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용익권자들이에요. 전세권자, 임차권자 아직 기간도 안 끝난 나가라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것이 있게 되어서 사용수익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 권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계약 기간 후에도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가 나가는데 전세 보증금이 있다? 그런 거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반환 청구. 이때 봐보세요. 반환 청구는 원주인한테 하겠어? 시행자한테 해야 되겠어? 시행자한테 하지 원주인은 계약 기간 끝나지 않으면 내줄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 민법상. 알겠죠? 그래서 주인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행자가 원주인이 내줘야 할 돈을 대입 변제해서 내줍니다. 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 친구가 주인이 전세보증 안 내준다고 해서 이삿짐 안 싸고 그러면 철거를 못해. 철거 못하면 여기 보세요. 그 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싹 부셔야 대지 만들어서 건물 아파트 질 건데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면 이 시행자 은행에서 돈 막 500억 1000억 빌려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자가 엄청 커버려요. 이런 비용이 엄청 있다. 그래서 차라리 돈 주고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시행자가 이렇게 이 친구가 요구하면 대입 변제죠. 그래서 원주인이 원래 전세 보증 기간이 끝나면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기간 끝나면 나한테 이제 주라 이렇게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갈 수 있다. 알겠죠? 구상했는데 주냐만이 구상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이 있다면 그거 압류하면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를 쫙 깨시면 돼요. 재밌죠? 뭐하고 똑같다고? 저당권. 그래요. 거기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까지 여러분은 꼭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금융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걸 주의하시고 저당권이다 전세권이다 마지막에 미음 압류한 권리는 저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번 꼭 읽어주세요. 이제 이거 철거했어. 철거하면 여기 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이 철거가 있게 되면 나오는 게 뭐 나올까 이제? 철거했어. 노 블라운 지금 싹 철거했어. 깨끗하게 정리했어. 그러면 뭐 나올까? 땅바닥에 나와요. 땅바닥. 뭐가 나온다고? 땅바닥이. 이 땅바닥을 우리 벌써는 땅바닥이라 하지 않고 대지라고, 대지. 뭐 나온다고요?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 이제. 용어가 바뀌어. 정비 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가 나와요. 싹 밀어, 이제. 밀어서 딱 다집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 대지. 중간에 대지라면 안 나왔어. 이제 나온 거예요. 정비 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인 대지를 만들었어. 딱 다지고,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아파트면 아파트 채 무슨 계획들 하겠어? 사업, 인가받았던 계획서들 하는 거야. 알겠죠? 뭐들 한다고? 이거.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서를 해요. 아파트면 아파트 딱 진다면 이렇게. 공사 완료됐어.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인가 받았던 계획도로 다 끝났을 때, 바로 준공 인가, 신청해서 준공 인가 받았는데, 동별로, 동사 전부 안 끝나더라도, 이 건물이라는 것은 동별로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준공 인가 전에도 동별로 공사 끝나면, 바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공사 다 끝났다면, 이 시행자,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준공 인가를 신청해요. 뭘 신청한다고요? 준공 인가.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으로 또 갈까요? 아까 인가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 지네들이 시행자 때문에 인가 신청할 필요 없어? 없어요.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나버려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시장수가 아니면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유자 그러면 이거 걸쳐요. 인가 신청해서 오케이. 이 인가받은 이 계획대로 했구나. 그러면 인가 내줘요. 인가 떨어지면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시장수가 이렇게 고시해줘요. 알겠죠? 그러면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사 다 끝났죠? 아파트 졌다. 대지 만들었다. 이제 뭐 하느냐? 바로 아까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해서 주는데 이걸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래. 뭐란다고요? 소유권을 이전해서 준다 그래요. 이때 소유권을 이전해서 분양해 준다, 공급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공급할 때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의 계획대로 해야 돼. 오, 좋았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계획들 많이 봤잖아요. 무슨 계획들 할까? 1. 정비계획. 2. 사업시행계획. 3. 관리청계획. 정말 대단하시네. 찍어도 다 틀렸네. 저기 나왔어. 자, 다음. 답은 334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했습니다. 오, 좋았어. 이제 눈을 찍어. 이때. 주택 공급 찾았나요? 정비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 따라 처분과 관리하고 무슨 계획대로 또 토용소한테 공급해라? 가르침계, 가르침 두 간 됐다. 눈에 탁 튀게 해놔. 이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겠죠? 중요합니다. 무슨 계획들 한다고요? 그래. 아까 인가받았던 관리청들 하는 거예요. 이 계획서가 바로 분양 설계를 했던 계획 아닙니까? 분양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획대로 공급을 한다 이겁니다. 공급은 그 계획대로 한다. 아주 중요해. 근데 시험이 나왔어 아까.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어. 틀리는 거예요. 자, 관리청 이제 시험장에서는 안 틀리겠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이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한테 분양시험 받고 자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보루지로 정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동호소자 아닌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점을 보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4단부에 335페이지 마지막 줄 1번 준공인가 오른쪽 페이지 찾았나요? 자, 그거 읽어두세요. 아까 했으니까 통과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동그라미 3번 읽어두시고 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 준공 인가를 받기 전에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사용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받으시고 가로 3번에 1번 중요하다. 가로 3번 1번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가 있던 날 다음날 관리청계 수업에서 진행했다면 관리청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그 구역은 해제된 걸 본다. 해제된 장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에 맞게 관리하고 이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오른쪽에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1번 사업 시행자는
준공, 인가 및 고시, 공사를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줄 거예요. 대지 확정 측량 1, 토지 분할 2, 번호 외기고,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업자에게 통지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4,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기 동그란 2번, 둘째 줄 고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하죠. 그러면 이 경우인자 중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다음에 그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취한다. 이게 중요해. 언제 소유권 취하냐? 그래, 고자 앞에, 그래. 고자 앞에다 써봐. 소유권 이전이라고.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2번. 자, 지금 여기까지 왔죠.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한다. 이때 소유권 이종 고시할 때 절차가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개 해서 거쳤죠. 먼저 대지 확정 측량,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대로 분양받지 통지, 통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했어. 오늘 고시했다면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 했어. 오늘 여러분한테 저 시행자가 백일동 백일호는 관리처분에서 정한대로 바로 A겁니다라고 바로 고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분양받았던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취한다?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내일 토요일 0시 1초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소유권을 취득한데 등기소에는 등기 종료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등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백일동 백일을 그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하냐?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몇 조가요? 180. 공부하셨죠? 그래. 법률을 규제하는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효력 발생한 물건을 취득한다. 그 관리를 처분할 땐 등기 맞춰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언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또 대지단 소유권 취하냐? 소유권 이종 시가 있는 날, 다음날. 그러면 이 여러분이 101동 101을 분양받은 사람이요. 오늘 소유권 이종 시가 있어서 내일 토요일 날 소유권 취득했네요. 일요일 날 누가 와서야 그것 좀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등기 안 맞췄는데 등기 맞추고 팔아라고 돼 있는 민법에.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겠어. 등기는 분양받은 사람이 1000명이면 그 토지동을 수작할까 분양받을 자 할까 시행자 해줄까? 시행자 네가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시장 군수 등면 촉탁을 통해서 조합 토지동 수작 같은 자는 그냥 신청을 통해서 등기소라든가 지원했다 해줘라 이렇게 해갔거든. 그때 언제까지냐? 지체 없이 해줘라 이렇게 하겠어.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기 해줘라. 그러면 지체 없이 뜻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해줘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등기는 토요일 나가서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일요일은? 아니에요. 오, 좋았어. 왜? 공무원 없죠? 네. 월요일 날 몇 시에 출근해? 9시. 오, 좋아. 그때 등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놀랬어. 이제 실력이. 그래. 이때 소유권 이종 시 오늘 했다. 월요일 등기 들어왔다. 그 사이에는 여러분이 저 아까 분양받은 101동 101호 주인이에요. 야, 누구한테 돈 빌려갔으면서 그 사람이 채권자 저당권 좀 설정해주라. 그러니까 그래, 저당권 설정해. 저당권 설정해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등기 안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종 시가 있고 등기가 있을 이 사이에는 저당권 등 다른 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고 이제 보세요. 여기 와봐요. 소유권 이종 고시를 하게 되면 아까 이렇게 여기 사업장 있다. 여러분이 A라고 가정해봐요. 노화된 건축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자가 아파트 건축해서 이거 하고 이걸 딱 줬어. 분양받아갔어. 그때 종전에 여기에 저당권을 뭐 또 전세권을 등등등 등기된 권리가 있었어. 그 등기된 권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넘어올까 그 자리가 소멸될까? 넘어와요. 알겠죠? 분양받은 넘어오는데 법적으로 언제 넘어오냐 이렇게 여기 봐봐요. 소유권을 이전했자마자 다 따라온다 이렇게 하셔. 뭐 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종전 토지에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는 따라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온다. 이제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요, 아까 이 친구가 분양 신청했던 자가 종전가 1억 5천 이번에 3억짜리 분양받았어. 그러면 1억 5천에 청산을 내놔야 돼. 또 5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3억 받아서 2억 청산을 줘야 돼. 이런 청산에 지급 문제가 있어. 징수 문제가 있어. 알겠죠? 이것은 언제 주고받냐?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고 난 다음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지내드야 우리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의결을 따든가. 정관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눠주고 나눠 징수하면 되냐? 여기 봐봐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느냐부터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을 이 사이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았어요. 됐죠? 그러면 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 그러면 5년 다 암기해갖고 들어가거든? 5년은 언제부터 5년이냐? 이제 기산점 중에. 언제부터 5년?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는 날, 다음 날. 그래, 그래, 다음 날. 이게 중요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자, 그런 내용을 체크하면 되겠어요? 330페이지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 가로 2번에 1번 꼭 읽어두세요. 가로 2번에 1번. 알겠죠? 330번에 가로 2번에 이전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고, 이전 듣기 보고 계시죠?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두시고, 아까 했으니까, 넘어와서 청산금 지급식에서 1번, 2번, 3번 읽어두시고, 가로 4번에 1번 꼭 읽어두세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모셔서 2번 꼭 읽어두세요. 찾았나요? 그리고 저당권 물상대에서 정벽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받으십시오. 넘어가시면은 바로 341페이지 봐봐요. 341페이지 보면 바로 임시 거주 시설, 임시 상가 설치가 나올 거요. 찾았나요? 340페이지. 미안해. 340페이지. 찾았나요? 자, 340페이지 보면 마지막 줄이 사업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 사업 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 줄 거예요. 마지막 줄. 340페이지. 340페이지 마지막 줄. 자,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봐보세요.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는 정말 없는 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주관경 사업 그리고 그 옆등 재개발이. 근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에는 있는 자들이 많이 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건 냅두고 두 가지 사업만 그 규정을 정한대. 야, 주관경 개사업, 재개발 사업하는 시행자는 그 사업자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라면 그네들은 임시 거주지를 꼭 취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그거 받으십시오. 하여한다. 잘했죠? 이때 할 때게 2번. 네, 1번, 2번, 3번이 그와 관련된 거예요.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가로 4번까지 연결돼요. 가로 3번은 별도 문제예요. 가로 4번. 보상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것은 가로 2번에 1번, 2번, 3번하고 4번에 1번. 이걸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 이때 그 가로 2번에 1번 보면 사업시행자 그만 보이죠? 시세나 토지 일시 사용 회복. 1번. 그때 사업시행자는 두 가지 사업 시행자예요.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 이 속도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 가로 4번의 보상 밑에 1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행자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사업 시행자도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면 못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자, 가로 2번에 1번 보면 이 사업 시행자 옆에 보세요. 이 사업 시행자가 아까 임시 거주지를 취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좀 사용하자라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하고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고 나서 거주를 원칙으로 못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봐봐. 국가하고 지자체는 거주를 하지 못하고 빌려주는데 빌려줬다면 대부료하고 사용료는 면제해서 공짜예요, 공짜. 근데요, 중요한 거 봐봐요. 국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 신청 받았어. 그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세 개는 거절할 수 있어. 어떤 거냐? 사용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제3자에게 팔아먹으려고 매매 교체를 했다. 하나. 사용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제3자에게 사용화가 내렸다. 둘.
사용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돼 있다. 이것들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단체하고 4번의 내용 봐봐요. 개인 것은 사용함으로써 손실 발생하면 손실보상 해줘야 되니까 유상입니다. 여기서 4번에. 알겠죠? 이런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원상 회복해서 줘야 돼. 끝났다면 며칠 내에 다 깨끗이 채워주고 원상 회복해야 되냐? 30일. 근데 이제 가로 3번은 별개예요. 가로 3번에 이것만 적용돼요. 그래. 여기 봐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랬어.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로브랑시 밀집했는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이지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재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상가 세입자들이 또 문제가 발생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업장 근처에다가 임시 상가를 설치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사업할 때만? 재개발. 그러면 상가 세입자에게 해주는 겁니까? 상가 소유자에게 해주는 겁니까? 거기 체크, 상가, 세입자 두 가지를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통과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 되겠네. 쭉 넘어가셔서 다음 주에는 건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